지원하셨던 동기, 기대가 있으셨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의 일단은 교육적인 역량이 향상될 것 같았고 약간 어떤 매너리즘 이런 것을 따져서 극복해보고자 어떻게 하면 내 이 교직 생활 앞으로 정말 많이 남았는데 이 두 번째 좀 전환점, 트리거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구나. 그럼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준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첫 수업을 완전 망했거든요, 얘들이랑. 이 망했다는 게 저는 한국식 교수학습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한국식으로 동기유발,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료, 그다음 아이들의 활동, 마무리 이렇게 조금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뭔가를 보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재밌는 영상을 내가 준비했다고 해도 길게 3분? 집중은 막 그 이후부터는 뭔가 친구랑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첫 수업을 딱 망하고 지난주에 네. 이제 고민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보여주는 자료보다 아이들이 직접 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을 해야겠다 해서 그런 활동들 위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From the Korean teacher, we had so many things that we can get, especially like how they prepare before the class and then all the teaching aids that they prepare for each class and also teaching styles that they show to us. And also they show us the teaching references that they use during the class. 제가 막 너무 청사진만 그리고 왔나 싶을 정도로 걱정을 했는데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만은 정말 다 있고 너무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고요. 정말 다른 행정적인 업무 걱정 없이 또 수업 준비해서 수업에 투입하고 또 수업 피드백 받아서 또 조금 더 수업을 바꿔보고 이런 게 너무 즐겁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관심도 많고 현지 선생님들도 협조를 굉장히 잘해주셨고요. At first, having been introduced to this program, I was very excited knowing that Korean teachers will be here teaching with us. I don't have any difficulties dealing with our Korean exchange teachers. They're very easy to work with. And the main lesson that I've gained from them is like to love teaching more because I saw their passion. I saw the fire of teaching burning in them. So I was inspired by them. 사실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걱정했던 거는 내가 하고 있는 게 과연 이 현재 태국 그 학교 수업 현장에 맞나?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면서도 매번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근데 언제 한번 태국 선생님이 뒤에서 제가 앞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저 코티천 선생님 뒤에 핸드폰을 막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뭐 바쁘신가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제가 수업하고 있는 흐름을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모장에. 그러고 나서 너 수업할 때 이 부분이 참 좋았고 나도 다음 수업에 이런 거 해보려고 해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 왔던 목적을 다시 한번 약간 깨닫게 되는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는 거구나. 한국에 가서도 꼭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도 이런 교류의 경험이 있으면 저는 그걸 찾아서 아이들한테 한번 제가 이제 그 교두보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겪을 수 있게 최대한 많이 조금 그 경험의 장을 조금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제가 오랜만에 수업 준비에 막 집중을 하다 보니 이런 것이 교육이었지. 그리고 요즘 한국 상황하고도 좀 오버랩 되면서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교육에도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나서도 좀 꾸준히 현지 선생님들하고 교류하면서 한국 학생들에게도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는 생각이 듭니다. Hope that we see you next time and if we ever visit Seoul one day.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사랑해. Hello. Hello, Korean teacher. Thank you to teach us a Korean culture. Thank you. 감사합니다. Okay.